그래서 이제 관, 고품에서는 예, 자작이니 타작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괴로움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런 그러니까 아젤라 까사빠 여기 지금 그 주 69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괴로움은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불고 가섭하시기를 여기 이제 저 수즉 자수자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고 한다면 나 응설 고 자자 내가 나는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에 타자가 짓는다면 그것 즉 우는 타작이라고 말할 것이다. 뭐 그러나 사실이 그런 일이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부처님은 2차 재변 설기 중도 열애설법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괴로움을 누가 짓느냐 함께 짓느냐 지은 자가 없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희론이다 말장난이다 이건 전혀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러면서 중도를 이야기해요. 중도 말하자면 자작이냐 타작이냐는 것은 이제 서로 모순된 주장이죠. 괴로움을 누가 짓는다고 한다면 자작이거나 타작이거나 또는 뭐 받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자수거나 타수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 자타로 분별하고 있다 없다로 분별하고 이런 개념적으로 분별하는 건 전부 모순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에서 법을 설했습니다. 그 중도에서 설한 법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도에서 그 중도를 이야기한다. 이변을 떠나서. 열애설법. 열애설법은 설기 중도. 열애설법은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다. 이 차유고 피기, 차기고 피기가 뭐냐면 식과 명색의 상호관계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통스럽게 보는 의식이 일어나면 식이 여러분들한테 식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보는 의식이 있으면 밖에 그 왼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나냐. 무명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것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순대 고치의 집이 있다. 무명이 멸하면 순대 고치가 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12연기를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3세 양중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괴로움은 어떻게 나타나고 괴로움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시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당장 이제 집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사람 또는 보기만 하면 괴로웠던 사람을 이제 무명을 버리고 그것이 무명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본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봤고 무지해서 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시켜서 보시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이고 안 돼 그 인간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바로 그런 생각들이 문제인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벌하는 생각.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벗어나면 이제 그리고 혼자 안 되면 이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식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더 있겠죠? 왜냐하면 업은 혼자만 짓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동안 원수로 봤으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를 원수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수를 없애려면 같이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데다가 그렇게 애쓰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부부가, 식구들이. 그래서 불교는 그냥 혼자 공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함께 해야 될, 온 식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함께 가족이 불교 공부할 수 있는 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불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 그런 길이 많이 그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공부를 해서 야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것을 모두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고품을 저 뒤에 가서 이제 제 10번 봅시다. 10번 102쪽에 고에 대해서만 네 가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네 가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보면 뭐 고가 양자에서 고는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고 자타작도 아니고 무인작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괴로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떤 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이건 스스로 만들었다. 남이 만들었다. 자타가 만들었다. 뭐 내 존재는 누가 만들냐? 내가 만들었다. 남이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이건 전부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 말하자면 어떤 실체론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서는 안 되고 연기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외부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네 가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아까 중도 이야기했죠? 중도와 연기를 이야기했죠? 이 불교에서 중도와 연기는 괴로움이 생기고 없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모든 존재들의 생성과 소멸의 문제도 여기에 관계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에서 괴로움은 윤리적인 또는 우리들의 정서적인 판단이죠. 근데 식이 우리들의 의식이 판단하는 것은 좋다 싫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저것이다도 다 판단하지 않아요. 이건 컵이다. 뭐 이건 병이다. 이건 책이다. 그럼 책은 누가 만들었을까? 책은 사실은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어떻게 해서 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또 만들었다는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모든 우리들의 지식이나 논의들은 사실은 무지로부터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연기를 보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모든 실체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규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3. 행의 고찰. 이 행은 이제 그 이 행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할 때 행이 있죠. 오온 가운데 행 이게 이제 쌍스카라예요. 쌍스카라. 근데 쌍스카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망취법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셨다. 예, 망취법. 그럼 이제 여기서 망취법으로 번역한 것은 왜 제가 망취법이라고 했냐면 중론을 번역한 그 구마라집 3장이 지금 여기서 허광망취상이라고 해놔서 내가 망취법이라고 했는데 모사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모사는 이제 뭐랄까요 우매한 어리석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의 다르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실체성이 없다. 모든 행은 망치법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허망하다. 만약에 망치법이 허망하다면 허망한 망치법이 무엇을 취할 수 있겠는가? 세종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어 공성을 밝히셨다.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은 뭐냐면 유의를 조작하는 걸 행이라고 그럽니다. 행. 근데 마침 유의를 조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번에 12연기에서 유의 무의 이야기 했었죠. 그랬죠? 바로 이 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행은 그 앞에 무명이,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행이죠. 행에 의해서 명색, 취, 유, 생노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이것을 유의라고 불러요. 유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유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컵도 유의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컵이 유의다 그러니까 아 유리로 만들어진 이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걸 유의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게 이것도 컵인데 이건 유리로 만들었죠. 뭐 흙으로 만든 컵도 있겠죠. 나무로 만든 컵도 있겠죠. 그죠? 그걸 다 우리는 컵이라고 부르죠. 왜 그래요? 다 틀린데. 그렇죠. 예.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 다 못해요. 왜 다 못하냐면 이건 이게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교가 사실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왜 행하고 이 존재하고 내가 이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사물들을 그냥 나무 저건 뭐 자동차 이렇게 다 그냥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죠. 내가 그걸 본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컵은 물을 여기다가 따라 마시니까 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컵을 물, 우리가 세상에 물을 따라 마실 일이 없다면 세상에는 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저 쇳덩어리가 굴러가는 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지. 책상, 이게 책상이, 이게 뭐 책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것이 책상이라는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이 구조를 다 살펴보려면 굉장히 많은 또 논의가 있어야 되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이 세상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유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는 유의법이라는 게 밖에 있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컵은 유의법이다. 깨지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의와 무의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비달마가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뭐 물질, 정신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런 데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물질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정신이라고 부르면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되고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되고 뭐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아비다르마 불교는 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 중생들 차원의 언어로 다 다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거라고. 이게 굉장히 이제 아비달마의 한계인 거예요. 아비달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비달마 사람들이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차원이 달랐다는 이야기라. 여기서 지금 이제 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 그러면은, 이 행 자체가 뭐예요?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모사담마예요. 예, 무명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무명에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유인은 그건 허망하겠어요? 허망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허망한 법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행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 이 공성이 뭐냐면 무의예요, 무의. 유의의 허구성을 드러낸 자리를 무의라고 부르는 것이지 유의와 무의가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법이 있고 유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망치법으로서 행과 행에 의해서 취해진 유의법은 모두 허망하다. 이것이 공성이라는 의미다. 이런 의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허망하게 취해 놓은 것이냐 하면 이게 작자들이에요. 작자. 업을 짓는 나. 뭐 물을 담는 컵. 이런 컵은 이제 뭔 일을 하죠? 컵이 물을 담는 일을 하죠. 컵이 물을 담는 일을 합니까?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컵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이 컵의 본질은 작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컵의 물을 담고 있으면서 뭔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컵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일 뿐이지 작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공성이다. 근데 중생들은 작자가 업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 공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중론을 읽으면 중론은 모든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여전히 작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놈을 보는 놈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깨닫는 놈은 누굽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무명이 사라진 걸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지금 무지 속에 갇혀가지고 삶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가 아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이지. 근데 어떤 놈이 또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또 깨달은 놈이 있어가지고 계속 깨닫고 사는 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는 놈이 깨닫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삶 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망치법을 해서 행과 행에 의해 취해진 유의법이라고 여기 지금 있는데요. 이 망치법의 행과 행에 의해 취해진 유의법의 그 행과 이 행에 대해서 예. 그러면 망치법으로 해서 행은 이제 무명으로 해서 말하자면 행은 이 행을 말하는 것이고 이 행에 의해서 취해진 법이 이제 유예요 유.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존재도 만들지만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유의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유에서 야구르트 되는 거 했죠? 자. 이게 다 망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행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내가 이건 맛있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이거 좋은 것이다 라고 자기가 한번 거기다가 어떤 욕망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여기에는 우유하고 요구르트밖에 없었죠. 근데 행이 작용을 하면 하나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우유. 우유. 우유는 본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우유가 생겼어요?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요거는 우유라고 우리가 취하는 순간 세상에는 우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유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식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식속에. 어떤 걸로? 우요라는 이름과 우요 형태로. 그럼 우요는 이제 우유보다는 좀 더 걸쭉하고 요구르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상태겠죠? 요구르트가 되면 이제 더 굳어지니까. 뭐 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요구르트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는 걱정해야 돼. 왜냐하면 우요를 먹어야 되니까. 요구르트 되어버리면 우요는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요를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되고 그 상태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뭐 우요는 냉동실에 보관해야 된다할지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우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다 이렇게 망취법으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맛을 봤더니 맛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게 됐다. 예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래라고 그러죠. 계속 껄떡거리는 거야, 그냥. 계속 먹고 싶은 거지. 단 한 번 먹고 다음에는 먹을 생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우유를 아직 덜 된 요구르트를 딱 찍어 먹어봤더니 맛도 없고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않고 던져버려. 취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맛봤더니 맛있다. 좋은 느낌이 생기죠. 그러면은 또 먹고 싶잖아. 그러면 또 만들어야 돼. 근데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계속 이름 없이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하나씩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유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름 붙이고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유위법들인 건데 그런데 그 이름 붙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식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어떠한 식별의 구조, 식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여러분들의 바깥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찮은 걸 가지고 막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공부는 자기 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지옥에 가서도 극락처럼 느낄 사람이 있다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처가 극락이야. 어디를 가도 다 좋은 거야. 말하자면 좀 모자란 못난 사람들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저 못난 것이 나를 괴롭힌다가 아니라 아 저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필요하겠구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만. 내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 훌륭하구만. 배워야 되겠구만. 배우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훌륭한 사람 보면 시기심이 나고 못난 놈 보면 경멸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 괴롭지. 세상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국토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마음 하나 바꿔서 보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엄하는 것이 아닐세. 그걸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지. 건강적 이야기 아니에요. 참 알고 보면 쉬운 이야기들인데 모르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내가 자성이라고 번역한 이 말 자체가 스와 보아바인데 스와 보아바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존재는 다시 말해서 행에 의해서 조작된 유의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불성은 불성 그 자체가 불성이라는 말 자체가 자성 없음을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불성이 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사실은 일체 중생은 실유불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일체 중생은 실유불성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일체 중생의 본성은 공성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성. 부처님도 공성이고 이 공성을 깨닫고 살면 부처고 이 공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성으로 붙들고 살면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불교 공부는 결국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면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착각 벗자는 이야기지 뭐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불교 공부하면서 뭐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거지는 거지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다 부처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갑자기 거지가 막 부처 되면 사장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거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부처님이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응? 부처님은 평생을 걸식을 하셨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은 행복한 삶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분의 고하나 부귀 영화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다. 빈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착각을 벗어나서 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존재들은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존재는 계속 변하죠. 자기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면 변할 일이 없어. 근데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다른 것과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하고든지 간에 좋은 관계로 만드세요. 첫째는 가족부터 좋은 관계로 만들고 친구, 옆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좋은 관계. 이게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자성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가 달라지겠는가?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존재가 달라지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자성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다고 말할 때 존재가 달라진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유가. 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존재인데 존재는 부하반은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동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러면 존재가 달라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존재는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또 자성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왜 자성이 존재한다면 존재 자체가 달라질 수가 없고 자성이 없다면 그 없는 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자성이 존재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달라질 존재가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얼른 보면 뭐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성이 존재한다면 이런 스바 보아바라는 것은 자기 존재성인데 그 존재성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성이 있네 없네 하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존재가 변한다는 것도 다른 존재가 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뭐 그 존재가 변한다면 우유가 곧 응유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유가 변한다 그러면 우유가 변해서 무엇이 있다 그러면 요구르트도 역시 우유라고 해야 돼요. 우유가 변화된 우유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이미 변했다는 것은 달라진 것이고 그 안에 동일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변해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나라는 놈이 자성이 있는 놈이라면 변할 수가 없겠고 자성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자성이 없다면은 나라고 변하고 있는 놈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만약 공이 아닌 어떤 것이 있다면 공인 어떤 것도 있을 것이다. 공 아닌 것이 공 아닌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공이 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은 예, 무하고 같은 의미를 지녀요. 공, 공 아닌 것.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비판은 어디에 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아비달마에서 아공 법유 그랬잖아요. 아는 공하고 법은 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유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8번 개송이 승자들이 가르친 공성이란 일체의 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견. 견이 뭐냐면 사견이죠. 사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공이다. 그러나 공성이라는 견을 가진 사람들은 교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을 이제 또 집착하는 거 일체는 공이야, 공이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부처님도 제도가 안 된다. 우리 불교 공부하다가 이 공견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공견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 다 우습게 봐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굉장히 초월적인 것처럼 자기는 다 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지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공성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벗어나 있는 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공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원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 했던가요? 네. 예.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이미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누구야? 라고 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첫째는 성별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합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럼 사회적으로 이제 남녀에게 주어진 어떤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항상 자기라는 것을 가둬놓고 또 환경 속에서 자기를 가둬놓고 무속에서 우무룩되다 현생을 살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뭐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제약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디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공간 속에 있는 것이죠. 이미 만들어진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들을 가져야 돼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의 삶은 이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 이런 발언을 해야 돼요. 그 발언 가운데 제일로 큰 발언이 네 가지 발언이에요.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응? 모든 번뇌를 소멸하겠다. 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내가 배워내야 되겠다. 있죠? 사홍서원. 그러니까 사홍서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홍서원은 불교 결론이에요. 불교 공부하면 결국 사홍서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귀 사홍서원 하잖아요. 삼귀는 처음 하죠. 처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부처님 의지하고 가르침 의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의지해서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삼귀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정말 연기를 보고 공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나는 이런 원을 세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원의 큰 틀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건 이제 각자 나름이 다르지. 우사라면 우사로서 할 것이고, 뭐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 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르겠죠? 일체 중생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목적이다. 내가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서로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자타가 불이하고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대승의 도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결합의 고찰. 이건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안과 색, 안식, 삼사 화합이 촉이다.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교리인데, 와,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죠? 분필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촉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촉한 거예요. 분필이 보였단 얘기예요. 분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촉이에요. 그럼 이 촉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은 왜 이게 분필이가 있다고 봤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밖에 분필이 있으니까 봤지 뭐. 그리고 그 보는 놈은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분필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밖에는 분필이 있고 안에는 보는 의식이 있고 또 그 내 몸이 있죠. 몸 안에는 식이 있고 밖에는 분필의 이름을 가진 형태가 있다. 이게 명색이에요. 분필의 이름을 가진 형태. 이게 명색이 있다. 이런 걸 전부 명색이라고 그래요. 명색. 명색이 있고 내가 그걸 분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형태를 보고 인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분별이죠. 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제 그 지점을 살핀 거예요. 그 지점을 살펴보니까 이게 밖에 있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느냐? 내가 보는 것은 저 식은 저 분필 여기에 있는 백목이라는 것은 내가 식이 있을 때만 백목이 드러나죠. 저 식은 백목으로 인해서 밖에 명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백목이라고 보는 이 식은 어디 있었냐고 보니까 이 자기 안에 백목이 있을 때 밖에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관을 할 때, 요즘 우리가 뭐 윗바산 하면 다 사념처관이죠? 근데, 이 관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말 잘 보면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연기를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사념처관이 연결되어서 12연기의 그 연기관까지 가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법념처에 가면은 사성제와 12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수행은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해요. 그냥 막 뭐 호흡을 관찰을 하면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막 삼매를 강조해요. 근데 삼매를 강조하면 안 돼요. 삼매라는 것은 집중하는 걸 삼매라고 하고 거기서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통찰을 해가지고 무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아 이게 착각이구나 하고 깨닫고 벗어나는 지점을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 깊은 데 들어가지고 뭐 남들이 못 본 걸 막 뭐 체험하는 데다 너무 치중을 해. 그러니까 누가 산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산매에 들어가면 어떤 것인고 뭐도 궁금해하죠. 근데 나오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삶 자체가 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계가 달라지죠. 옛날에는 집에만 가면 막 불이 났는데 집이 연꽃밭이 되는 거지. 이게 신통이에요. 이게 신통.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을 우선 연꽃밭 만들어야 되겠죠? 신통들 부리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통을 부려야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지. 식구들이 아 공부하더만 저렇게 훌륭해졌어 우리 아무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 요거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쌓여있다고 관찰하는 겁니다. 수는 촉, 경험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갖다주지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명색이 있어요. 명색. 이게 전부 이제 집이라는 말을 써요. 집. 이것은 억념이라고 돼 있어요. 억념. 이 신수신법이 다 이렇게 명색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몸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명색, 사람들이 이걸 지금까지는 물질과 정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뭐 물질과 정신이 쌓여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사실은 이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바로 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유의에 있어 조작되어 있는 명색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가 전부 다 이름과 형태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다 틀려요. 이름은 같이 불러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 색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다른 것과 구별지어주는 특징들이에요. 사랑과 미움은 색이 틀려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그려라고 하면 사랑은 빨간색을 칠하고 미움은 검은색을 칠할 거야. 뭔가 지금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 분별될 수 있는 구조를 색이라 그러고 그 기호를 명이라 그래요. 경을 이제 잘 읽어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다 기호고 형태체계와 기호체계, 부호 또는 지시체계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말들이 고대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막 언어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호, 부호 이런 의미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수행하다가 큰 도를 깨달으신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철학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하게 깊이 성찰해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낱낱이 꿰뚫어 보신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철학을 개념으로 한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접 체험적으로 해간 거예요. 자기 체험으로. 그러니까 이 철학은 세상에 없는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고 다른 철학하고 비교가 안 돼 이게. 다른 철학은 전부 언어로만 했거든. 철학자들은 전부 말쟁이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언어일 뿐이다 라고 모든 언어를 뛰어넘어서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이야기가 지금 또 중론하고 연결되니까 중론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명색이 쌓여 있는 것이 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심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시각하고 여러분들의 보고, 보이고, 이게 보, 안, 색, 안식, 이것을 합쳐지면 촉이라 한다 그랬어요, 촉.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때 안과 색을 뭘로 보냐면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 밖에 있는 색은 물질이라고 이건 전부 사대로 되어 있다니 설명하죠. 이 나는 여러분들 얼굴에 붙은 눈동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해요? 시각 기능을 의미한다. 시각 기능. 시각 기능과 시각 활동을 의미해요. 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우파니샤드에 보면 보니까 눈이라고 부르고 들으니까 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눈을 이 눈동자를 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눈이라고 하는 것이지 눈동자와 상관없이 시각의 작용이나 기능을 지금 눈이라고 부르는 게 착수라는 것은. 그리고 그 시각 활동을 할 때 대상성이 하나 드러나잖아요. 눈으로 보면 뭐 보고 귀에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것을 색, 성향, 미촉법 이제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시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것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또 아무리 뭐가 있어도 보는 시각 기능이 없으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시각 기능이 일어나면 이 식은 시각 기능이 일어나면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뭔가 쌓여요. 계속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분별의 기능들이 성장해 가요. 그걸 보고 이제 부처님은 식주 증장이라고 그랬어요. 식은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에 머물면서 커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자면은 우유하고 요구르트만 이름과 형태가 가지고 있었던 식 속에 우요라는 데 관심을 가지면은 우요가 또 하나 커져가지요. 이런 거 보고 식주 증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이제 불경을 제대로 이 초기 경전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공부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안 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편한 것만 갖다가 강조해서 이야기해버리지. 오늘 처음 들어봤죠. 식주 증장한다는 이야기. 식은 머물면서 커간다. 이렇게 식이 형성되어 가지고 보고 보이는 이 구조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촉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촉.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사물을 접촉하는 이게 촉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컵이다라고 보려면 컵을 여러분들이 이미 의식 속에 컵이 있어야 컵을 보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야. 부시맨 영화에 보면 부시맨은 비행기를 보고 새라고 그러지 비행기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맨은 지금 비행기를 보고 뭘 접촉하고 있어요? 새를 접촉하는 거야. 콜라병을 보고는 뭐인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는 콜라병이라고 알죠. 근데 옛날 사람들도 콜라병이라고 알았을까? 왜 콜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뭐겠어요? 모르지. 그리고 이름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아요. 봐도 안 보여.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면은 뭐가 보이죠? 보인 게 다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보인 것 이야기하라. 그럼 알고 있는 이름만 돼. 뭐 이름 없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사실은.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촉을. 근데 그 삼사 화합을 이야기할 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화합이니까 뭐 붙어 결합한다. 그래서 촉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실제 존재들이 공간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지작용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온 언어들입니까? 예.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밖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존재들을 가지고 눈하고 여기에 붙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반성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뭘 본다고 할 때, 여기 컵이 있다고 하자. 컵도 좀 그러냐? 아까 했던 이야기로 계속 합시다. 집에 원수가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거기다가 원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명색이. 물론 꼭 그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이에요, 개념. 여러분들은 뭔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항상 뭘 접촉하게 된다고요? 원수를 보게 돼. 근데 시기 바꿔지면 뭐가 접촉돼요? 다른 게 접촉되겠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용봉탕을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소뚜껑 보고 침 흘린다고. 그러나 자라에게 물린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공포나 고통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놀라지 않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자극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애는 항상 여야다. 잘해. 자,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윗방 하나에서 심을 도는 거는 뭘 도는 거예요? 네? 수련할 때 심수신법에 의해서 윗방 하나 수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심에서는 뭘 보는 거예요? 느낌을 보고 이제 우리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명색이 항상 분별의 항상 이름과 형태로만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 심 속에는 명색이 모여 있구나 이걸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결론에 대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뭘로 가겠습니까? 이 지부 구조가 무명을 연해서 행식 명색이 오온이 집기한다. 오온이 집한다. 아, 집하고 멸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를 관찰할 때에 사성제로 관찰하게 돼요. 고집멸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 수행이라는 거는 이 관찰을 통해서 정견을 얻게 되면 정견에 의한 삶으로 연결되면서 팔정도가 실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 교리들이 사실은 불교 수행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교리는 교리대로 가고 수행은 수행대로 가가지고 수행하고 교리가 분리돼 버려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교리와 수행이 분리돼 가지고 수행을 하러 가면은 교리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리는 알아볼 필요 없어. 우선 수행만 열심히 해서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또 교리 현대 가면은 수행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개념만 몽땅 늘어놓고 이론으로 우리한테 막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이런 두 가지가 다 공부가 잘못된 거죠. 진정한 공부는 여러분 자신이 공부의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불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지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